무당 선생님이 수염자 손님 저 님한테 사무실에. 저님이 누구야? 나? 내가 5천 6천 아니, 다른 이사님. 뭐 시오 티오 티오 아 님한테. 그게 나도 난줄 알고 보시는 거 깜짝 놀랐어. 난 5천 5천 불러. 깠거든. 전화 아무튼 막 들렸대. 시오. 나 진짜 소탈해요. 그러니까 맨날 얘기잖아. 제가 지들한테 니들이 나한테 구슬했는데 뭐냐 말하는데 다 난 믿지 않는다. 계좌이체 다 증거. 어? 무슨 옛날에는 나한테 시오 뭐 미운. 몇천을 주고 구슬했다고 뻥시켜서 잡아드렸지. 통장 계좌 깠지. 깨갱했지. 그게 고소권에 들어가 있어. 무슨 몇천을 줘. 야, 이놈의 새끼야. 너 이거 방송 보고 있지? 너 내가 조땡땡 사건에서 너 나한테 1,000만 원, 2,000만 원 주고 그때 때문에 이 새끼. 잡히면 이 죽는다, 시기. 너. 너 통장에 500만 원 넣고 내가 네 엄마 너 태마에 줬어. 알아? 에휴, 그때가 10년 전인가 그랬는데. 나 그렇게 사람 살려줬는데 무슨 밖에 나와서 눈꽃이 유명해지니까 눈꽃한테 구슬했는데 뭐천 몇백을 주고 구슬해. 에라이 씨. 니가 나한테 계좌이체한 거 증거 다 갖고 있어, 이놈 새끼야. 5천만 원, 아니, 원래는 600을 줬어. 그 600에서 50을 내줬어. 별비하라고. 근데 50 갖고 안 되잖아. 예단도 들어가. 50 다시 내줬어. 나 그래서 500만 원에 굿하면서 구월샘이랑 다 모시고 상장고 다 물고 오리지널로 내가 퇴마해줬어. 신딸들 데리고. 근데 무슨 나가갖고서 막 눈꽃이 뭐 어쩌고. 야, 네 친구냐, 이 새끼들. 죽음이야. 그리고 했으면 했다 그래. 왜 했냐고 묻잖아. 내가 정말 했을 때. 눈꽃 너왜 그랬냐 이렇게 묻잖아. 그럼 내 속에 뭐인 줄 알아? 적 같아서 했어. 죽여버리고 싶어서 했어. 그래서 대놓고 얘기해. 이렇게 뭐 제가요 언제요 막 이런 거지 바로 날 주먹 날라가 내 성격에. 이러니까 내가 씨발 혼자 사는 거야. 어떤 남자가 나 같은 여자를 좋아하겠어. 씨, 나도 알아. 그러니까 나 혼자 살아. 근데 거기다 대고 왜내 집이 언니라고 하냐고 이씨 더 열받게. 이씨.